우리 뭐 허벌 펜션 여기는 뭐야? 어 저쪽 저쪽이 있나? 어? 와. 와. 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아 여기 하우스. 와 비닐하우스 봐. 아, 비닐 진짜 비닐하우스인 거 보다. 아 그래. 야 조금 아까 꿈도 못 꿨잖아 바로. 우와. 야 여기 봐 별의별 게 다 있네. 아 여기 뭐 밖에도 있네. 아 농사 가르쳐 주나 봐. 여기 벼농사잖아.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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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우와. 여기 다 있네. 이런 체험 농장 같은 건가? 아니면 쌀이죠. 쌀이죠, 벼. 이거 그러니까 추석 전에 원래 다 하는 건데 아. 기온이 이상해서 두루미. 맞아. 오. 우와, 약 주는 거 봐요, 지금. 드론으로 눈에. 우와, 또, 오, 멋져요. 이거 처음 본 적이에요. 와, 저, 와 저걸로 요즘에. 공약 뿌리고. 어, 맞아. 그치. 요즘 저렇게 많이 하잖아, 비료 뿌리고. 아, 진짜, 야, 뭘 뿌린다. 와. 형 여기네요.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 팜이네. 스마트 팜. 아, 고등학교예요. 학교야? 학교네. 아, 농구야. 아, 야, 너. 아. 선생님 여기 뭐 육성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어, 그러니까. 스마트팜 해가지고. 내리세요. 안녕하세요. 와, 하나, 둘, 셋. 백종원 시키신 분. 저요. 네, 여기 아이고. 있습니다. 아니. 리액션 너무 좋은데.
앞으로 아시죠, 형님? 네. 학생들인 거예요? 고등학생 맞구나.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빠 나 있어. 좋았어요. 선생님 출마하십니다. 기호 6번입니다. 기호 8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환이 형 왜 점프해요? 경환이 형 점프했어. 나 거쳐야 할 수 있어. 자, 나 거쳐야 돼. 오케이. 야, 너 그만해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몰랐다 보면 진짜 반갑겠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아,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 오늘 그래서 재배원이 왔네. 왔네. 아, 형님. 그래서 오늘 재배원이 온 거예요. 재배원. 재배해야 재배. 제로 베이스 원. 아, 그 라임을 맞췄다고? 와, 기특하다. 와, 이게 진짜 농업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니까 정말 얼마나 좋아요. 농업이 그 네. 국가의 거의 가장 기본인 맞습니다, 건데. 네. 저희도 학생들에게 아직 근간이라고 가르치고 아니, 있습니다. 맞네, 네. 맞네. 어, 진짜로, 진짜로. 아무래도 여기가 대구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실습을 하게 되면 정말 10분 이상 있으면 온몸이 땀으로 젖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 많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키운 작물이 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배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선생님 저희 급식에서는 이거 안 써요? 또는 뭐 다른 학과 학생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이 급식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먹지 못해서 아쉬워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의뢰를 드린 이유가 전체 학생들이 전부 다 저희 학교에서 나는 생산물을 이제 급식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신청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저녁 식사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전교생이 다 하고요. 예. 저녁 식사는 기숙사에서 있는 학생들만 합니다. 어, 그럼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이네. 네. 근데 선생님 아까 우리 그 차에 반대 선생님 보셨는데 버섯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막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막 네. 그러는데 그걸 다 이 안에서 그러면 네, 다 있습니다. 근데 나 이해가 진짜 안 됐었거든. 왜냐면 저게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키웠나 그랬었는데. 오늘은 마트에 갈 일이 없는 거네. 여기는 축산과는 없죠? 없지, 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네. 있었어요. 아이고야, 어떡하지? 맞아요. 우리 비건. 노비건. 노비건이라. 매제. 아니, 이제 급식 창고에 만약에 고기가 있으면 가능하지. 여러분들이 한 걸로 오늘 선생님이 또 마법을 부려서 그걸로 또 급식을 주면은. 뭐 마법이 있어. 되게 신기한 사람이 와 있거든. 그래, 뭘 해도 맛있지 뭐. 우리가 맛있는 거 한번 해볼게. 자, 따라와봐. 저 형이. 네? 야, 이거 너 진짜 이거 안 해주는 건데.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쓸 거야.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방글이 너무 많지? 네. 한번 씻어줘야 되지. 네. 아, 씻어야 돼요. 네. 아하. 왜냐면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좀 느끼네. 자, 이거 어떻게 됐나 다? 자, 여기 켜짐 있지? 네. 봐봐봐. It's on. 어, 그러면 네. 얘는 여기 갖다 대 움직여 봐봐. 아, 맞지? 이렇게? 여기서? 우와! 또 나오지? 엄청 빨리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사람이 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이런 기술이라도 잘 배워놔. 네. 기술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얘기였어. 그게 바로 이런 거야. 네. 자, 그래서 이거 다 하면 돼. 알겠지? 네. 이거 사실 진짜 이거 불량 도둑이거든. 네네. 이거 진짜 엄청난 불량 나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형. 이거는 오늘 너의 그거야. 네. 오케이. 오, 단출했다. 어, 단출했다. 형, 안 돼요. 왜, 왜? 150대. 그래. 경호왕 형이가 이게 불량 왕이라고 했어요. 우와, 잘 잘린다. 이야. 좋다. 아, 이거 인생 엄청 쉽게 만드시네요, 기계가. 예, 네, 재밌네요. 해야. 해야. 차차차. 도전. 오늘 진짜 도전인 것 같아요. 바질 데쳤어요. 원래 센바질로 하잖아. 응. 근데 일부러 데치면? 아, 센바질 출구. 어. 출구로 하면 센바질. 근데 출구. 출구로 하면. 절구로. 출구가 아니라 절구. 아, 출구. 아. 이씨, 출구가 나 뭔 소리가 좀. 출구. 얼굴로 하면 생바질. 근데 가르면 데쳐서 갈아야 돼요. 절구로 하면 생바질. 가를 때는 가를 때는 대친바질. 저는 여기서 살자 바질 데쳐야 돼요. 더 예쁜 색깔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예뻐요. 이렇게 하면 향이 조금 덜 상큼해요. 여기 여기. 여기 찬물로 해야 돼. 네. 뜨거워. 아, 뜨거웠어요? 네, 뜨거.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치즈 듬뿍. 찾았어요. 알몬드 있어서.
Qué rico, mambo. Qué rico el mambo. Mambo. Qué rico, mambo. 올리브오일 냄새 싫어할 수도 있어서. 만족, 만족. 좋아해. 페스토 다 됐어? 다 됐어. 이거 먹어봐주세요. 소금 일부러 놓지 않았어요. 오, 애들 입맛을 알아야 되는데. 어때요? 너무 맛있다. 오, 이건 파는 거. 푸른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야, 페스토. 야, 페스토 저 나 안 남긴 하겠지만 남은 집에 싸가고 싶다. 역시 이탈리아.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오. 아니 이렇게 할까? 마늘을 좀 볶은 다음에 밥을 비빌까? 마늘 비벼. 잠깐만. 네, 살짝만. 비비면 되는 거니까 자 밥 밥 밥솥. 됐어. 오케이. 또 하나. 어, 밥 하나 더. 오케이. 으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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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오, 배치기. 오, 배치기. 오, 배치기. 오, 배치기. 야, 야.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못 꺼지진 않는데. 아, 너무 많아, 이거. 마늘밥이네. 마늘밥. 아닌가? 3개인가? 3개인데? 휘었어. 오. 휘었어. 오 마이 갓. 천하장사구나, 씨. 이거 불을 켜놓은 상태인가? 아니 껐어. 그 잔열로.